4장.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내게 와주었으면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책,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잊지 말고 가져다 주십시오.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한 일에 대해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 역시 그를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해를 입히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르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대가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으블로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부데, 니노, 글라우디아,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도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